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48%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뉴스 속보입니다.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.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죠. 이번 폭발은 단층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적중 떨어졌다. 부대 복귀. 우리는 그냥 300km 날아가서 미사일 몇 개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. 이준평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니 절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. 거기 아닌데. 애기들이 왔네. 사실 하고 좀 다른데. Major line of the team is the jumps. 청준아. 뭐? 그 의외로 합이 맞는구만 걔를. 마지막 화산 폭발 못 막으면 남과 북 다 끝장을 진짜 빨리 풀어! 그 황당한 교육이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야?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.